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요즘 계속 습한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후면 동해 중부 해상까지 확대되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일 동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한반도 동쪽 지형에 부딪히면서 이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포항과 영덕에서는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동해 전해상으로 확대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린 하늘에 울진을 중심으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3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영덕, 울진에서는 22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입니다. 계속해서 동해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은 종일 흐리기만 하겠고요. 토요일 아침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역 감염이 본격화된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포항 세명기독병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74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포항 휴 요양병원의 환자와 의료진 등 266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6, 77, 78번 환자, 이거는 74번 확진자와 같은 층 2번 환자입니다. 이분들이 휴 요양병원의 5층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휴 요양병 전수 결과 양성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 포항성모병원에서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에 응했던 70대 여성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압 격리실에서 체열 검사와 검체 채취 등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돼 코호트 격리 등 해당 병원에 대한 추가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대구 30대 남성이 북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포항의 80번째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최초 인지한 북구보건소는 이 환자와 같은 식당을 이용한 4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 중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사회 감염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감염이 사실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상황이 지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이 범위를 넓게 잡아서 세명기독병원이나 휴요양병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범위를 넓게 잡아서 안으로 이제 축소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명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8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 87번 환자인 A 씨는 황성동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지인인 경주 86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군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례식장 조문객 등 73명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당초 검사 대상은 밀접 접촉자 40명이었지만 울진군은 장례식장 내 다른 조문객들도 추가해 검체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과 관광객들의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호트 격리 실시로 3명기독병원 입원실 일부가 폐쇄되면서 성모병원 등 지역 다른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포항 지역 다른 거점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포항 지역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외래 환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입원 환자와 내원 환자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한편 병원 추가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와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청송군, 청송읍 등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태풍 피해를 본 영덕과 울진, 울릉 지역을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경주 관광 경기가 지난달까지 회복되는가 싶더니 이달 들어 지역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숙박 예약률도 절반에 못 미치면서 연중 최대 관광 성수기인 다음 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황리단길. 이달 들어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젊은 층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방역수칙을 다 지키셨다고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줄어들던 관광객이 지난달엔 거의 회복되면서 다시 기대를 걸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 심에 코로나 했을 때 관광이 좀 줄었을 때보다 2차 때가 지금 거기에 한 70% 80% 데미지가 더 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광이 주니까 그만큼 매출도 타격을 입고.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한 경주 주요 지점의 관광객 증가율은 지난 3월 19%까지 폭락했다가 점점 늘어 지난달에는 98%까지 회복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50% 이하로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중 최대 관광 성수기인 다음 달입니다. 보문단지 등 9개 주요 관광 숙박업소의 추석 연휴 닷새간 객실 예약률은 절반도 안 되는 평균 47%로 지난해 74%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행정당국도 관광시설 방역에만 힘쓸 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총리님께서도 뭐 고향 방문 자제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관광객을 뭐 공무원 입장에서 관광객 유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서 추석 대목 경기까지 타격을 받는 건 아닌지 관광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영덕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경북 도내에선 여섯 번째인데 앞으로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시설 운영도 맡게 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본계획을 세운 지 2년 만이며 경북 도내 시군 중에선 여섯 번째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경북대중 타종식과 해맞이 축제, 대게축제 등 주요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합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2개 팀에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예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맡게 됩니다. 출범에 앞서 재단은 영덕군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게축제를 비롯한 축제의 혁신들, 그리고 예주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전문적인 운영,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영덕군은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계기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 위에서 영덕의 사람 또 그리고 자연 이것들이 잘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영덕문화관광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규모로 출범한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참여 확대와 영덕군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방송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한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존립 위기마저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세월 속에 잊혀진 지역만의 아픔을 드러내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여론지형을 살피며 지역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재난 상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지역방송은 여전히 크나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만 방송 플랫폼 다양화로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그것을 보존하고 이어나가야 될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지역방송사의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역방송 39개 사가 지원받는 돈은 한 해 40억여 원. 방송사당 1억 원 남짓인데 1조 2천억여 원이 넘어가는 기금 규모를 볼 때 턱없이 적습니다. 반면 관할부처도 아닌 문체부사나 방송에는 4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등 용도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송 쪽에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방송 쪽보다는 통신 쪽에 가깝게 기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인터넷 포털사와 다수의 방송 채널을 보유한 CJ와 같은 MPP로 기금 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공재 이용이나 독점적 사업권에 대해 징수한다는 개념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만큼 시장 점유율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라도 함께 방송 발전 기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디어 기금 자체로 좀 넘어가는 단계까지 같이 함께 설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방식의 전향적인 개선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포항시는 추석을 맞아 5개 반 18명으로 감찰반을 꾸려 특별 복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찰을 통해 명절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금품과 향응 수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방역 관련 복무 관리 지침 위반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경북 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들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 구민에게 귀경 귀향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노인정의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 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 문자를 발송하거나 명절 인사장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보내는 건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올해는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나무와 식생이 풍부한 숲이 훼손된 곳보다 토사 유출 방지 효과가 85배 이상 뛰어나 산사태를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봉화군의 한 마을입니다. 흘러내린 토사로 농경지가 초토화됐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멍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정말 뭐 이게 현실인가 믿겨지지를 않았죠. 이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식생이 풍부한 건강한 숲 조성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연구진이 산불로 훼손된 안동지역 숲과 건강한 숲을 비교했는데 숲이 잘 조성된 곳에서는 토사 유출량이 헥타르당 27.5kg에 그쳤지만 숲이 훼손된 곳에서는 2340kg, 무려 85배나 많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뭇잎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차단하는 우산 효과가 있고요.
나무 뿌리는 지표에 있는 토양을 고정하는 토양 고정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 54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산사태는 모두 5천여 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특화된 지능형 숲을 조성하고 사방댐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수험생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시 정원보다 대입 응시생이 적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66개 대학 가운데 10개 대학에서 미달 학과가 나올 걸로 분석되면서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수험생들은 학교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수시 원서를 신청합니다. 수험생이 수시 정원보다 적어지면서 대학마다 학생 모집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홍보가 어려워지면서 학교마다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홍보 또는 소수 정리 대면 홍보를 이제 계속 병행을 했기 때문에 수험생 숫자는 절대적으로 줄지만 그래서 입시 예단을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만큼 좀 뭐 성과는 좀 좋게 나올 거로 그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으로 수시 모집에서 미달 학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대학마다 비상입니다. 특히 지역 중하위권 대학과 전문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졸업 후 취업 전망이 밝고 전문성이 높은 인기 학과 정원을 늘리고 유망 학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설과를 만들고요. 작년에 이제 작년에 경쟁률이 한 10대 1이었는데 올해는 8대 1로 저희들 목표를 잡고 현재 어렵지만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전형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전문대마다 신입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 수능 지원자는 44,243명인데 대구 경북 대학 정원 수는 68,338명으로 2만 4천여 명이 더 많은 상황. 지역 대학 평균 정원을 2,300명으로 봤을 때 올 대학 입시에서 10.5개 대학에서 정원에 미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수시부터 수험생 부족으로 인해 지역 거점 국립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대학들이 합격성과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져 아마 일부 4년제와 전문대 중심으로 미달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비인기 학과에만 머물던 미달 사태가 일반 학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교마다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태풍 피해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울릉도 일주 도로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임시 개통될 걸로 보입니다. 울릉군은 태풍으로 파손된 일주 도로 14곳에 대해 대부분 응급 복구를 마쳤고 피해가 가장 컸던 남양에서 통구미 구간에 대해 추석 전까지 임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울릉군은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늘고 있지만 통행 제한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항에서 천연기념물 331호인 전박이 물범이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19일부터 이가리 주변 바다에 물범이 나타났으며 바다에 8분에서 10분간 잠수해 사냥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동대는 어제부터 엿새간 진행하는 2021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을 전면 온라인 비대면 면접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동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한반도 동쪽 지형에 부딪히면서 이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포항과 영덕에서는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동해 전 해상으로 확대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린 하늘에 울진을 중심으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3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영덕, 울진에서는 22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입니다. 계속해서 동해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은 종일 흐리기만 하겠고요. 토요일 아침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